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 지문에 별표 하나 칠까? 여기는 법률 지문에서 얘가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여기다 별표 하나 치고. 지문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좀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갑니다. 법률은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공포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하지, 그지? 공포하면 당연히 법률이 효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세모.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와 별개로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특히 법률 효력 발생 전에 형성된 법률 관계도 그 규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나 봐라. 이런 거야.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비문학을 공부할 때 수능 특강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글들이 좀 지랄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쓰시는 분들은 열심히 글을 쓴다고 썼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도 있어.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수능 가면 결국 이 지문을 누가 써? 법학자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법학자가 쓰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를 알고 쓰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뭘 아는 게 있다고라고 하면 안 되지. 아는 게 있으시지만 전문적이진 않으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디서 인용해 오거나 자기가 조사한 자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쓰기만 열심히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서, 아니 세 번째 문단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세 번째 문단은 개판이에요, 지금 문단이.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내가 문장을 고쳐줄 거거든. 글을 아예 고쳐줄 거야, 내가. 이해가 돼서 글을 아예 고쳐줄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지랄맞은데, 이 얘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적 흐름이 있다고 칠게. 자, 이런 시간적 흐름이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이 상황, 여기서 법률이 공포가 됐다. 법률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공포가 되면, 당연히 지금 여기는 이 시점, 잘 들어봐. 여기는 이 공포되는 이 시점부터 여기는 이 법률은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거야. 법률은 당연히 적용돼야 돼. 그렇잖아. 법률이 공포됐으면 적용이 돼야 되겠지, 그지?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법률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법률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사건은 어디까지 여기로 볼 것인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자정부터 폭행죄는 사형으로 부정했다고 치자겠죠. 사람을 때리면 사형이야?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밤 9시 15분이니까 아직 법률 공포까지 2시간 45분이 남았어. 근데 내가 얘를 때렸다고 치자 알겠죠. 이해가 됐니? 그러면 얘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지. 여기 선생님이 애 폭행한다고. 그러면 경찰이 나와서 나를 끌고 갔다고 칠게. 그게 나를 유치장에 넣었어. 그리고 유치장에 딱 넣는 시간이 12시야. 그럼 아직 나는 재판을 받지 않았지. 그럼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 폭행한 시점이 오늘 밤 12시가 넘어서 폭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법률이 공포되고 난 이후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어디까지 이 법률에 속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문단 내용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첫 문단을 시작했었어야 돼.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했다고 치자. 이렇게 쓰기 시작했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만일에 법률이 공포된 이후 시점이 일어난 거면 당연히 이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런데 그걸 만일에 예를 들어 폭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판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될 수 있다. 난 이렇게 쓸 거라고, 첫 문단을.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봐. 법률은, 밑줄 가볼게.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원칙. 밑줄 가봐.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이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다가 네온박스 칩니다. 그럼 이 말이야. 나봐. 이 말이야. 여기는 이 시점 이후부터 법률을 적용한대. 이건 당연히 원칙이야. 이걸 원칙이라고 해. 법률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뭐라고 하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인 거야. 자, 이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인 거야. 여기는 이 이후 시점부터 법률을 적용한대. 이해가 됐어? 그럼 놔봐. 그러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원칙이니까 이건 깨질 리가 있어 없어? 이건 깨질 리가 없어. 이건 무조건 적용되는 거야. 무조건 적용되는 거야. 자, 문제는 이제 이 이전 시점이라 그랬어. 이 이전 시점이 문제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 하는데 그 취지는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 과거 법률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과거의 행위를 현재의 법률로 평가하여 제재하거나 기존과 다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면 법률 생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률 관계에 대한 신뢰 형성을 저해하여 법률 생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질서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 법적 안정성은 법치주의의 주요한 원리가 되며 이를 위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말은 졸럭인데 할 말은 딱 하나야.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된대. 이해가 됐죠?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건 공표 이후 시점만 적용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소급 적용하지 말자고. 하지만 세모.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봐라. 법률 지문은 무슨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법률 지문은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외가 등장하면 이거 중요하다고. 예외가 등장하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예외인 거야. 하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원칙이므로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라고?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통해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거다 밑줄 한번 꺼볼게.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통해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거다 밑줄 꺼봐. 그러면 이 예외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니? 공익적 필요성이야. 뭐라고? 공익적 필요성이 요구가 되면 예외적으로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이게 사실은 이 지문이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적용된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아나? 지금은 살인을 저지르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잡을 수 있어요. 즉 공소시효가 사라졌어. 근데 2015년까지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었냐면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애를 죽이고 15년만 숨어 살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야. 이해가 돼?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어쩌다 나오게 됐냐면 99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 99년도에 대구에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름 까먹었어. 그 애 이름 따라서 이제 그 법 이름이 왜 보통 학생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누구누구 법 이렇게 하잖아. 왜. 살인죄에 대한 그 공소시효 만료를 누구누구 법이라 하는데 그 애 이름은 까먹었어. 하여튼 대구에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어린애야. 고학년이야. 저학년이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랬어. 집에서 놀다가 답답하다고 엄마한테 나 밖에 가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간 거야. 그래서 집을 나오자마자 골목을 딱 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애한테 황산을 뿌렸어. 애한테 황산을 뿌린 거야. 황산을 온팍 뒤집어 썼지. 그 자리에서 애는 이제 쓰러지고 온몸에 4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며칠 뒤에 죽었어. 결국에 그 애는 호흡곤란으로 죽었어요. 다 녹아내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 황산을 뿌린 자, 이걸 찾는다고 온 사방을 뒤졌어. 결론은 지금 현재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영구미제야. 누가 뿌렸는지 몰라. 그래서 결국에 막 온갖 주변 사람들 대진심문하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 범인을 못 찾은 거야. 그러고 있다 14년 뒤 범인을 봤다는 목격자가 등장한 거예요. 공소시효 1년을 남겨두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뒤에서 봤는데 사실은 그때 자기도 어려서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말아야지 잘 몰랐대. 나중에 크고 보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목한 게 바로 옆집 아저씨였어. 바로 옆집에 있는 아저씨였어. 저 아저씨가 애한테 뿌린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사건의 최초 목격자야. 그래서 용의선상이 없었어요. 최초 목격자가 뭔지 아나? 신고한 사람. 그 아저씨가 신고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출동했는데 그때 애를 들쳐업고 병원에 간 사람이 그 아저씨야. 그래서 그 아저씨는 용의선상이 없었어. 근데 그 아저씨래. 그래서 결국 그 아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거든? 뭐 14년 지났으니까 증거물이 있겠냐고. 근데 뒷마당에 그때 입었던 옷이 묻혀있는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제 감식을 했더니 그 옷에 황산이 묻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거 당시 애 들쳐입고 가다가 들쳐업고 가다가 묻은 거다. 아니 이거 묻었으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할 텐데 왜 땅에 묻었나. 왜 땅에 묻었냐. 아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황상 그 아저씨가 맞잖아. 아니 옷을 땅에 묻을 리가 없잖아. 그냥 정당하게 애를 들쳐업고 간 거면 그 옷을 그냥 폐기하면 되지 굳이 그걸 땅에 묻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 그 아저씨로 의심이 됐어. 그리고 공소시효 3일 전. 그러니까 14년이 지나고 딱 3일 남아놓은 거야. 이게 지나면 얘는 영구미제가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 집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가, 엄마가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고소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범인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경우에 그것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될 경우 그 공소시효를 스톱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스톱을 시킨 거야. 근데 재판 과정이라는 게 막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심의 경우엔 1년 가깝게 걸리거든. 무조건 공소시효를 넘어가게 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여기는 이 애의 살인 사건은 무조건 밝혀야 된다 해서 급하게 법을 만들었어. 그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거였어. 그래서 법을 올렸는데 그 해가 하필이면 세월호가 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게 밀려버렸어. 밀려버렸어. 그리고 그 공소시효 그 만료법은 이듬해인 2015년에 법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생긴 법인데 그 아이의 그 범인은 영구미제가 됐어. 그 아저씨는 풀려났어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왜 15년만 하냐. 그게 아니라 20년, 30년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99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 화성연쇄가 있었거든. 화성연쇄 이 새끼도 잡아넣어야 된다. 그때는 이춘재인지 몰랐으니까 어떻게든 잡아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거 넣을 거면 그 이전 사건이 뭐냐. 그 이전 사건이 개구리 어린이 실종 사건이거든.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냐. 그 개구리 어린이 실종 사건은 우리 집에서 내가 살던 고향집에서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게 난리가 났었어. 왜냐면 그 개구리 어린이가 나랑 동갑이야. 나랑 동갑이었다. 어릴 적에 살아있으면 내 나이야 지금. 근데 나중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것도 12년인가 3년인가 지나서 그 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어. 찾을 때는 안 나왔는데 이제 뭐 찾을 사람도 없고 하는데 뜬금없이 시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어디서 죽여놨다가 나중에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시신을 버린 거지. 어떤 새끼가. 그래서 유골이 나왔는데 뇌에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니까 둔기로 찍은 거야. 애들을.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럴 거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냐 하고 나온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영호라는 어린이가 있어. 실종됐거든. 그것도 영구미제입니다. 이영호 어린이라고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애가 유괴가 돼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찾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납치범이래. 그러면서 애 목소리를 들려줘. 엄마 나 살려줘.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돈으로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이야. 그건 또 80몇 년도니까.
그 당돈은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3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야. 그걸 요구했어. 그래서 그 돈을 줘. 근데 애를 안 풀어줘.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와. 돈 또 더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공개수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웃는다시피 그 부모로부터 돈은 빼앗고 애는 안 돌려준 거야. 그리고 17일이 지났네? 한강변에서 시신이 하나 발견돼요. 그 어린아이야. 감정을 했더니 죽은 지 16일이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애 목소리를 녹음해놓은 다음에 죽이고 애는 유기하고 부모한테는 계속 그 죽은 애의 목소리를 들려줬던 거야. 그리고 그 범인은 안 잡혔어. 그게 이제 그 왜 영화로 나온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나중에. 이게 다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 미제가 된 사건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냐?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경건해지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냐? 하다 보면 너무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못했어. 그래서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2015년 8월 1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2000년 8월 15일, 8월 1일까지 돼 있는 그 범죄까지만 적용하자. 그러니까 법률 공포는 2015년에 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가, 법률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거지. 법률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하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3문단 한번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 헌법재판소는 소급 입법의 유형을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누어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부진정 소급 입법이란, 자, 부진정 소급 입법에다가 네온 박스 한번 쳐봐.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이란 미주가 볼게. 사실이 종결되지 않아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 이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입법을 말한다. 그 다음에 줄까 봐. 그냥 무슨 말이냐 한번 놔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법률 공포되고 난 이후 시점은 당연히 법률 불소거의 원칙 때문에 적용이 돼. 그런데 법률 공포되기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아직까지 뭐가 되지 않았다고?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거야? 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가 정리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금방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자. 무슨 말이냐면, 아직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여기는 이건 다 법률을 적용하자. 라고 부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전 사건에 벌어졌던 사건도 뭐가 가능해져?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야. 자, 부진정 소급입법은 법 질서에 대한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된대. 그럼 놔봐. 이 말은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때 법률을 적용하자는 이 부진정 소급입법은 실제로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지금 내 말 이해돼? 원래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뭐한다고?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야. 여기는 이 친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준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어. 0시부터 그 법을 적용하기로 해. 그러면 그 전에 벌어진 사건 중에서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건 그냥 원칙적으로 다 소급입법 해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죠? 다 적용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일단 괄호를 한번 쳐볼게. 이따가 내가 써먹을 거니까 괄호 한번 쳐볼게.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 입법이 제한된다. 거기다 괄호 쳐봐.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 입법이 제한된다. 거기다 괄호 한번 쳐보세요. 이 문장이 지랄 맞아. 일단 괄호 한번 쳐봐.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 입법이 제한된다. 여기다가 괄호 한번 쳐봐. 괄호 쳤어? 이렇게 괄호 쳤어?
됐죠? 가로쳤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문장을 너무 애매하게 써놨어. 자, 그럼 이 말은 부진정 소급입법은 너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는 입법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면 이는 일종의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불소급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아직 다 물건이 팔린 게 아니잖아, 그 사이에. 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율이 부동산 매도 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세율을 인상할 공익적 필요성과 중대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신뢰 보호를 이유로 소급입법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볼 수 없다는 건 뭐야? 소급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나봐. 여기 이 출제한 사람이 얼마나 글을 지랄맞게 썼냐면 이렇게 쓴 거야.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이런 거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예외적으로 공익성보다는 오히려 신뢰성이 무너지는 게 더 클 경우에는 입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입법을 안 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그 뒤에 예를 들어는 소급입법을 하는 예를 써놨어. 이해가 됐어? 소급입법을 하는 예를 써놓은 거야. 야, 안 한다고 썼으면 안 하는 예를 써야지, 병신같이. 안 한다 해놓고 하는 예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금방 괄호쳤던 거 있지, 그제? 이 괄호친 걸 화살표 땡겨서 이 문단의 맨 끝으로 보내. 맨 끝으로 보내봐. 아까 가로차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걸 이 문단의 맨 마지막으로 요렇게 요렇게 보내보라고. 맨 끝으로 이렇게 보내보라고. 됐어?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사실이 종결되지 않아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 이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입법을 말한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그런 보호를 이유로 소급입법이 제한된다고 볼 수, 아니, 소급입법이 된다.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건 얘기는 된다는 얘기니까 소급입법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 입법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문장이.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글을 이렇게 썼어야 돼. 병신같이. 이해가 됐습니까? 글을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라. 원칙적으로는 허용해. 근데 아까 전에 이 원칙의 허용의 조건이 뭐였다고? 뭐가 필요한 경우? 공익적 필요성이야. 그럼 만일에 여기서 공익적 필요성이 없으면 부진정 소급입법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공익적 필요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라. 아까 살인죄 같은 건 공익적 필요성이 크지? 이춘재 생각만 해도 소름 돋잖아. 어? 그래서 이춘재를 넣고 싶어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이춘재가 저질렀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98년도예요. 아까 몇 년도부터 시행되는 거라고 이게? 2000년부터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2년 전에 끝났으니까 사실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그 범행에 대한 죄값을 이춘재한테 물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서도 안 되고 부진정 소급입법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돼? 근데 웃긴 건 지금 감방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감방에 계셔. 감방에 있다가 지금 걸린 거잖아. 감방에 있어. 지금 저지른 죄는 92년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었거든. 그건 화생연쇄하고 살인 상관없고 본인의 처제를 살해했어. 또라이지 진짜. 세상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98년도에 사건을 마지막으로 저지르고 92년도까지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이유가 그 사이에 이춘재가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술 먹고 폭행이 잦아지자 그 아내가 도망을 가. 아내가 도망을 갔다고. 오늘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느낌인데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도망갔던 그 아내를 찾으려고 처제가 이 집에 와.
그리고 그 처제를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해. 그래서 토막토막 내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다가 걸렸어. 그래서 지금 감방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징역이야. 지금 현재 무기징역이야. 근데 지금 현재 무기징역인데 알다시피 무기징역 걸린 사람이 20년을 넘게 투옥하면 뭐가 가능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져. 그래서 그 이춘재가 가석방을 한 해 만에가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나면이니까 곧 와. 2022년이야.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져.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봐라. 지금 이제 이 뒷얘기를 할 건데 이걸 적용하려고 이걸 더 다시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해서 영원히 썩게 하든가 아니면 사형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은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나라잖아.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살려가지고 사형을 시키든가 하자고 국민청원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은 법률 불소거의 원칙은 법률 공포 이후니까 2015년 이후가 되는 거고 사형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그리고 그걸 부진정 소고위법으로 적용한 게 2000년부터니까 거기 속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92년도에 처제를 죽인 건 이미 죄값을 받고 있거든. 이걸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부진정 소고위법이 안 되니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특별법을 제정하자야. 얘를 감방에 영원히 있게 하는. 왜냐하면 이 사건도 이미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 시점에 훨씬 이전 시점에 벌어진 거니까 이걸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진정소급위법이라 그래. 자 지금부터 네 번째 문단 갑니다. 다음으로 진정소급위법은 진정소급위법에다 네오박스 한번 쳐봐. 밑줄어 보겠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관계된 것으로 당사자의 확정된 법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줄까 봐. 그러면 진정소급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한다고? 얘는 안 돼. 이미 끝났잖아. 사건이 끝난 거라고. 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채워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이전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건 관계가 이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 시점에 여기서 종료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종료가 된 사건은 이런 법률 적용이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자 이제 이 경우야.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법률 적용이 원칙적으로는 되지를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 이게 원칙이야. 나머지 건 법률을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법률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사건이 끝났으니까. 이해가 됐어? 사건이 끝났으니까야. 다만 예외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밑줄 꺼볼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기존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시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위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줄까봐.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예외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예요. 비록 지금 법률 관계가 정리가 돼서 끝난 거라 하더라도, 소급위법이 예상 가능하다면 이때는 소급위법을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예상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친일파 재산 환수법 같은 경우에 친일파의 재산은 벌써 60년, 70년 전 거지. 지금 법적으로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 할배가 친일파래. 나는 졸라 부자야. 그러면 내 재산이 언젠가 국가로부터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우리 집은 친일파였으니까. 이해가 됐어? 그런 경우는 이게 법률이 적용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 경우. 기존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다시 말하면 법적 안정성에 거기 지금 있는 걸 내가 다시 바꿔 설명해 주는 거야.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친일파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 돼?
아니 나쁜 놈들 재산 빼앗아야지. 이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죠? 살인을 저질렀던 새끼야. 얘를 처벌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 일이 없잖아. 오히려 처벌해야지.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이더라도 이거에 당하는 당사자의 손해가 적은 경우야. 그러면 자 다시 이춘재한테 이걸 적용하자는 게 왠지 알겠어? 이미 어디가 있어? 이미 깜방 갈 생각 깜방이 더 인다고 뭐 달라진 게 아니지. 이미 깜방 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약간 로스쿨 분위기도 하고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자 그럼 네 번째 갑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경제학과 수업을 듣다가 이번 주는 로스쿨 수업을 듣고 있네. 로스쿨 수업을. 자 그다음 네 번째. 실내 보호 요청에 우선시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 공익상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생기면 이때 뭘 할 수 있다?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어. 자, 관계가 다 정리가 됐나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독해법 이런 거 가지고 사실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제대로 잘 모르면 뭐 독해법이고 나발이고 못 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표까지 그려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갈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순간 법률을 공포했어. 그럼 그 법률이 공포된 이후 시점에 발생한 사건은 무조건 다 처벌이야. 그럼 이제 이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냐 봤더니 이전 사건 중에서 법률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건 처벌이 가능해. 그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다만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공익적 필요성은 있어야 돼. 이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또 하나 더. 이미 사건이 종료가 돼버렸어. 끝나버렸다고. 끝난 사건도 적용할 수 있어. 어떤 거? 이 네 가지가 되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5.18 특별법입니다. 알겠죠? 5.18 특별법이야. 5.18이 언제 있었게? 한국사 안 할 거야? 1980년입니다. 그러면 1980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어? 40년 지났어? 몇 년 지났다고? 40년이 지났어. 최근에 나온 증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뭐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뭐 진압 과정에서 시민을 좀 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관총을 단 헬기가 거기 있는 전남도청을 집중 공격을 했던 거야. 그래서 벽에 헬기가 쏜 탄원의 자국이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시민들을 그냥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쏜 게 아니라 대놓고 헬기를 꽂아서 다다다다 했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자. 왜냐하면 얘기했잖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그게 만료된 걸 그 만료된 시점이 벌써 지나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어. 원래는 다 처벌할 수 없어. 게다가 심지어 5.18이라는 그 이름으로 87년도에 청문회를 했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처벌될 사람들은 이미 처벌이 됐어. 당시에 전두환이고 노태우고 다 깜방 갔다 왔다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이유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우리 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야. 한 번 처벌받은 자는 다시 처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새끼잖아.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 그리고 끝나버렸다고 사건이. 덮여버렸다고. 그래서 5.18 특별법의 핵심은 그 당시에 총을 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총을 쏘도록 지시한 자를 찾자는 거야. 분명히 우린 누군지 알지. 나 총을 쏘라고 지시한 자는 당연히 대머리 그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심정적으로 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게다가 요새 알츠하이머라며 치매가 왔대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한대 자기가. 그 얼마 전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야 그때 한 거 누가 지시했냐 그랬더니 아 제가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못한다고 기억을. 그리고 골프 치러 다녀.
대단하신 분이야. 어? 알츠하이머 그런데 골프는 어떻게 치는지 심지어 치면서 자기가 친 타수를 계산한대. 그게 알츠하이머냐고. 어? 그런데 그래서 이걸 뭐로 주장하자 그랬냐면 특별법으로 지정을 하재. 왜냐하면 특별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미 사건은 뭐가 된 거? 종료가 된 거지. 그럼 생각해봐.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 첫 번째, 이건 사람을 어쨌든 쏴 죽였으니까 그 쏴 죽인 것,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죽은 게 아니라 5.18 국립묘지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그죠? 5.18 국립묘지 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냥 막 군인이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막 쏴 죽인 거야, 그냥.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 예상이 가능하죠? 두 번째, 그렇다고 여기서 전두환을 깜빡인다고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겠다. 씨. 올려놓으면 난리겠는데? 저 일베분들한테 공격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여기 있는 건 아니죠? 표정 막 어색하고 막 저 새끼가 분명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저질렀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예, 어쨌든 당사자가 손해 뭐 어차피 이제 다 사셨으니까 알츠하이머라며. 예, 돌아가실 때 했으니까 손해볼 거 없지. 그지 깜빵 가신다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일벌 100개야 다음번에 군부 독재가 안 생긴다고. 이건 공익상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냥 탱크 몰고 청와대 가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걸 진정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로 진정소급입법이란 여러분이 아는 것대로 하자면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세월호 특별법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야 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한 건 어쨌든 더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거든. 진정소급입법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친일파의 재산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다 뺏겠다는 거야. 그게 어떤 그 나라를 팔아먹고 얻은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별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네 개 중에 어떤가도 한두 개가 걸리면 이건 충분히 법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다만 이건 뭐 한다고? 사건이 종료된 거에 해당하고 원래 사건이 종료된 것은 원래는 법률 적용의 원칙이 안 된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4번 갑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플러스 로스쿨 버전이었어. 야, 이거 봐봐라. 이걸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이렇게. 만약 이 영상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국어 수업이냐고. 어? 이게 국어 수업이냐고. 어? 국어 수업이냐고. 예. 다시 한 번 더 내가 똑똑함을 느끼면서. 나 똑똑한 거 같지 않아? 어, 나의 똑똑함을 느끼면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그 효력이 적용되고 있는 땡땡법은 1999년 억울하게 사망한 땡땡군 사건. 그 얘기 아까 내가 했던 그 얘기. 그 대구의 그 어린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가자 분노 여론이 들끓으며 2015년에 제정되었다. 땡땡법은 살인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15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과정이 지연되어 2015년 7월 31일 시행됨으로써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만 적용되므로 99년도에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를 못했어. 이해가 됐어? 그럼 나봐. 그러면 이 법률은 여기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이 적용된 거야? 법률이 시행되면 일단 무조건 뭐는 적용이 돼야 돼? 빨리 생각해봐. 뭐는 적용이 돼야 돼? 사고를 해야 된다니까? 뭐는 적용이 돼 무조건? 법률 불속의 원칙은 무조건 적용된 거야. 두 번째, 몇 년도부터 여기에 포함하지? 2000년 8월 1일부터 포함되는 거니까 법률 공포 이전 시점까지 포함된 거지, 그지? 법률 시점 이전까지 한 건데 뭐가 끝나지 않은 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니까 부진정 소급입법도 적용된 거야. 지금 여기는 이 글은 얘가 적용이 됐고 얘는 적용이 됐어. 하지만 마지막에 땡땡군 사건 여기 포함했어 못했어? 못한 걸로 봐서는 뭐는 되지 못했어? 뭐는 되지 못했어?
예, 진정서구 입법은 안 됐어. 됐나요?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땡땡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중도성이 인정된 결과. 맞죠? 공익의 중대성이 인정됐으니까 부진정소구입법이 적용된 걸 거 아니야. 그럼 1번 맞는 말. 2번. 땡땡법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사건에만 소급 적용된 것을 보니 땡땡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맞죠? 그죠? 맞지? 3번에 땡땡법이 2015년 7월 31일 시행되었으므로 땡땡법 시행일 이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살인사건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었고.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봐라.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이 제정되는 그 시점부터만 적용하자야. 근데 얘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라 그랬어. 이건 당연한 거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모든 사건이 다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0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는 부진정 소급입법이 적용된 거야. 모든 살인 사건이 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니라.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4번. 땡땡법이 99년도에 벌어진 땡땡군 사건에 적용되지 못한 것은 법률관계가 종료됐다고 본 거 맞죠? 그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땡땡군 사건의 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땡땡법 이외에 또 다른 소급입법, 그게 무슨 소급입법이겠니? 진정소급입법이겠네.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이 공소될 수도 있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자는 쪽에 여론이 있긴 한데, 하라는 여론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전 사건까지 다 들춰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가 됐니? 다시 나와봐. 이것만 구분하는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게. 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된대. 그래서 모든 법은 무슨 원칙은 들어있어? 모든 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무슨 원칙이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야? 근데 그 중에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법률의 경우에,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법률 중 아직 법률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건 적용할 수 있다고. 그게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사건이 법률 공포 이전 시점에 종료된 건 원칙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법을 물을 수가 없어.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소리가 모아지면 소급입법도 가능하긴 하다. 이해가 됐죠? 관계를 다 알겠지, 그지? 관계를 다 알 테니까 이렇게 적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수능시험에는, 잘 들어봐, 이게 수능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아까 했던 5.18 특별법이나 아니면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 이런 걸로 안 나올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수능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나올 거냐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재산 문제에 대한 처리, 아까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관련해가지고 예시로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하게 풀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복잡하게 풀 가능성이 커. 이해가 됐니? 크기 때문에, 복잡할 거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간다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좀 편리해질 겁니다. 요 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